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한 닥터 다다규현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방송은 광고는 아니고 추천 방송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꽤 괜찮은 간식이어가지고 요거를 좀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고 싶어요. 사실 원래는 그냥 소개해드리고 말려 그랬는데 며칠 전에 댓글로 이제 한 분이 식감이 궁금해서 먹는 모습도 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유튜브는. 라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일단, 결국 다이어트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단백질이 섭취가 충분히 되어야 하고, 아, 사실 이거는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단백질이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섭취가 돼야 되고, 또 하나가, 만약 먹는 양이 줄어든다고 하면 똥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식이섬유 섭취량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요, 통밀당 단백질 시리즈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처음 발견하고 결국 30개라는 대량 구매를 해버렸는데요. 광고 아닙니다. 스폰서 아니에요. 그런 거 붙을 만한 채널 아닙니다. 아직은. 근데 일단 이 통밀당 단백질이라는 걸 발견했고 또 먹었을 때 굉장히 적절하게 맛있어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적절하게 맛있다라는 게 뭐냐? 적절하게 맛있다라는 거는 내가 너무 맛있어서 이한 봉지를 한 자리에서 먹고 싶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적당히 맛있어서 또 내가 이걸 먹고 과자를 먹고 싶은 느낌이 해소되는 느낌은 있어요. 적절하게 맛있고 적절하게 맛이 없는 거죠. 내가 이걸 먹고 아 과자를 먹었네 라는 느낌은 충분히 있으면서 딱그 과자를 딱 먹다가 이 정도면 됐어. 막 먹으면서 어우 점점 식욕이 땡기는 과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맛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임절미 맛입니다. 제일 적절해요. 맛있는 정도도 맛없는 정도도 제일 적절해서 딱 뜯고서 몇개 먹고 다시 이제 이 자동으로 밀봉되는 건 아닌데요. 그냥 지퍼백 안에 넣어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더 넣어두고 나중에 또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저에게는 흔하지는 않은 일이라서요. 과자를 뜯으면 다 먹어야죠. 라는 느낌이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맛있는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살짝 그 중에서 조금 맛없다 쪽이, 조금 더 건강한 맛이다 쪽이 강한인데요. 너츠 마시고요. 다양한 뭐 해바라기 씨, 호박 씨, 뭐 참깨, 율무, 들깨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얘가 가장 좀 맛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좀 배가 많이 고플 때 먹으면은 좀 많이 땡기긴 하네. 그래도 종류가 좀 다양해야지 그 먹을 맛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이세 종류를 다 같이 구매를 좀 했습니다. 30봉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나눠주고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인절미부터 말씀드리면 얘를 제일 처음 만났고 일단 굉장히 다 딱딱해요. 딱딱한 게 튀겨서 딱딱한 게 아니라 약간 건조시켜서 딱딱한 느낌입니다. 소리가 녹으면 될까요? 굉장히 맛있어요. 아, 아침을 먹어서 지금 배가 부른데 그래도 찍어놔야죠. 지금 사진 잘 보이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인절미 가루가 묻어 있어요. 얘는 인절미 가루가 묻어 있고 굉장히 딱딱하고 얇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총 내용량이 45g, 그 중에서 이제 칼로리는 164칼로리입니다. 아, 다른 과자 대비 어땠는지 정확히 기억은 잘안 나는데요. 다른 거보다 탄수화물 비율이 낮고, 그 단백질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방 비율도 낮고요. 탄수화물 30g에 9%, 그리고 콜레스테롤 0%, 지방은 3%, 단백질 18%, 그리고 식이섬유는 20%. 1일 영양 기준치 대비로요. 섬유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다이어트하면서 게다가 딱 먹기 좋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미 이제 과자를 먹고 싶은 욕구는 다 충족이 됐어요. 이게
식감이 바삭바삭하다 보니까 약간 금방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아, 나중에 이어서 찍을지 아니면은 지금 다 먹으면서 찍을지 조금 고민이 되네요. 이어서 찍겠습니다. 다시 컴백했습니다. 커피와 함께. 아, 점심은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네요. 이거 다 먹고 나면.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아, 그리고 저녁 때 맛있는 거. 일단 나머지 다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제 갈릭버터를 보여드릴게요. 갈릭버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개 중에 맛있어요. 그래서 조금 얘는 다한 번을 먹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지 않나. 딱 뜯자마자 마늘빵 냄새가 나요. 생김새는 거의 비슷한데 보면은 설탕? 설탕인가? 설탕입니까? 어쨌든 그게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삭하는 소리가 나요. 어쩌면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릭버터 마시고요. 마늘빵 맛이 나요. 딱 마늘빵 맛은 나고. 사실 진짜 마늘빵이라든지 마늘빵 과자에 비하면은 기름이라든지 이런 느낌, 단 느낌이 훨씬 덜하긴 한데 이세개 중에서는 굉장히 맛이 그래도 센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덜 건강해요. 조금 덜 건강해요. 탄수화물 10%, 콜레스테롤 0%, 식이섬유 14%, 단백질 16%, 지방 2%입니다. 탄수화물 비율이 이게 인절미보다는 살짝 높고 단백질 비율은 살짝 낮죠. 식이섬유 비율도 20%, 14% 그 정도가 돼요. 근데 맛은 확실히 얘가 제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마시면 그냥 일반 과자 먹으면 되기도 하니까. 어쨌든 드셔보시고 결정을 하시고요. 마지막 거.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제 기준에는 맛이 없는 너츠입니다. 너츠, 아무래도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맛이랑 건강이랑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먹어보면은 맛이 없는 게제 성분상으로는 건강하더라고요. 비주얼을 보여드리면 안에 너츠. 아마 해바라기씨랑 아까 그 호박씨가 딱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식감은 비슷해요. 건강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인절미는 살짝 가루가 묻혀져 있는데 이게 해바라기씨, 호박씨 같은 이런 견과류 먹는 맛이 거기다가 이제 식감이 좀더 아삭아삭하게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건강하다는 게 이제 탄수화물 9%, 식이섬유 20%, 단백질 20%. 나트륨 함량도 지금 보니까 다르네요. 나트륨 함량이 제일 높은 게 갈릭버터 역시나 염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트륨 함량 21% 그리고 인절미는 18% 그리고 요 너츠는 15%입니다. 이게 제일 건강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 맛은 제일 덜한 것 같은데 건강한 식품들 견과류류 원래 좋아하신다고 하면 얘도 적당히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것이 결국에는 저희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식감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닭가슴살 간식들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퍽퍽하기도 하고 약간 비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리고 간식이 아닌 느낌. 근데 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매우 간식입니다. 지금 제가 먹을 때 들리는 소리 들으셨죠? 아삭아삭 해서 과자를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은 해소가 되면서도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탄수화물과 지방 비율을 낮추는 대신에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율이 높은 과자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까지 찍습니다. 마늘빵집에서 제조를 했네요. 지금 알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유통기한은 9월 4일까지, 2019년 9월 4일까지. 지금 계속 하나만 더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만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 맛이에요. 맛있지만 그렇게 맛있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과자, 간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단백질이 풍부해요.
단백질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은 제가 그 간식에 대한 그런 열망을 해소하기 위해 집에 놔뒀을 법도 한데,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광고스럽죠. 근데 제가 원래 그 체질이 블로거라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미친 듯이 홍보하거든요. 통밀당 단백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집시다.